안녕하세요, 나마자입니다. 제가 드디어 전동과일을 직구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중국에서 직구를 했고요. 일단 이렇게 오픈을 하면 먼저 공구 도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구들을 열면, 자, 일단 필요 없는 거 빼고 이렇게 이거 윤활유 같은 이제 그리스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포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막그 무뎌지면 이렇게 사포질해서 날카롭게 하는 부분이고, 그 나머지는 도구들입니다. 이제 교체하는 도구들. 이건 나중에 이제 날을 교체하거나 할때 사용하라고 이제 장비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설명서가 들었습니다. 설명서는 그냥 다 중국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중국어로 다돼 있고 사진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만. 사진을 보고 뭐 그냥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자, 다음으로는 이제 돼지코. 돼지코가 들었습니다. 돼지코는 이게 어떤 나라 제품의 콘센트를 주문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일단 만약 구매하시다 보면 직구라면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뭐 유럽도 될 수도 있고 미국도 될수 있고 뭐 일본도 될수 있고, 그 나라마다 콘센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가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그 옛날 거 이렇게. 그래서 돼지코가 와서 왔는데, 이렇게 꽂으시면 문제는 콘센트에 꽂으면 여기가 안 맞아요. 그래서 나이가 사용할 때 그냥 돼지코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 차이가 뭐냐면 220V랑 110V인데, 220V짜리는 이렇게 두 개를 충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220은 한 개를 충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장단점이라 할수 있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구매하실 때 이거를 생각하시고 유럽 거를 하실지 아니면 미국 거나 이제 하실지 선택을 잘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배터리. 근데 배터리를 할때 이게 지금 완제품이라고 제가 지금 보여드렸지만, 원래는 이 박스 안에 이 배터리 두 개가 안 들어있어요. 그 처음에는 놀라실 거예요. 어? 왜 배터리가 안 들어있지? 라고 할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 같이 동시에 배터리 박스가 따로 오고 이 완세트가 따로 왔어요. 전동과일 세트가. 근데 거기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말이 적혀있어요. 왜 배터리는 안 보내줍니까? 라고 하면 배터리가 1, 2, 하루 이틀 사이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이제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요. 이게 약간 그 직구의 뭐 이렇게 묘미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자, 드디어 제가 이제 이거 수카라는 이제 전동가입니다. 저도 이제 알아보고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뭐이 가격은 뭐 천차만별입니다. 뭐 이렇게 다 다른데 저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구매했어요. 왜냐면 많이 뒤져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사이트, 다른 그 나라 사이트도 뒤져보고 해서 이좀 저렴하게 산 부분이고, 가격은 제가 이렇게 공개하는 게좀 애매한 게, 어떤 분은 너무 싸게 사시고 어떤 분은 비싸게 사시면 조금 마음 아프실까 봐 제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따로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용하실 때 배터리가 한쪽은 약간 올라 있고 한쪽은 안 올라 있어요. 이렇게 안 올라 있는 쪽을 이렇게 꽂고 쭉 꽂으신 다음에 끝까지 밀어 넣으세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제가 닫아 놨어요. 왜냐면 항상 이거 보관하실 때 닫아 놓으세요. 왜냐면 이게 엄청 날카롭거든요. 순간 내가 뭐 방심하다 긁혀 버리면 이게 얼마나 날카롭냐면, 제가 얼마 전에 베었었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피날 때까지 몰랐어요. 그 후에 알았어요. 아, 이게 진짜 날카롭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다 하고 나서, 제가 뒤에 설명드려도 되는데, 요즘 과수화상 때문에 엄청 유행을 해서 저는 닫기 전에 모든 걸다 세척을 합니다. 그래서 알콜로 세척을 하고 이제 열어놓은 상태에서 마르고 나서 이렇게 닫아놓고요. 사용하기 전에도 저는 이제 소독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제 묘목이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화상병뿐만이 아니라 병충해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도 저는 이렇게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자, 이제 제가 사용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밑에 보면 전원 표시가 있습니다. 자, 이걸 꾹 누르시면 삐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 버튼을 두번 하면 이렇게 열려요. 근데 지금은 많이 열려 있죠? 어떻게 보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열려 있는지 적게 열려 있는지. 자, 지금 봤을 때 많이 열려 있는지, 자, 요 차이를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바꿀 때는 한번 닫은 상태에서 한번 누르세요. 그러면 지금 보이시나요? 자, 확실히 좁아진 게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작은 상태, 넓게 안 벌린 상태고요. 한번 누른 상태에서 넓어진 게 보이시나요? 차이 확실히 느껴지시나요? 지금 보이시죠? 확실히 넓이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알고 28mm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차이가 있어요. 이건 가격에 따라도 있고, 그거는 선호하시는 거에 따라 그 미리를 꼭 확인을 하세요. 얼만큼 그 가지가 들어가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큰 가지가 자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지금 제 엄지손가락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위험합니다. 좋은 제품은 손가락에 들어가면 이게 눌러도 안 다친다 하는데, 그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거는 손가락이 아닌데도 안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나뭇가지인데 인식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자, 끄실 때는 꾹 누른 상태에서 삐 소리가, 아빠 삐 소리 났죠? 그러면 이렇게 꾹 누르시면 꺼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켰죠? 자, 넓혔습니다. 닫은 상태에서 삐 소리 났죠? 그러면 꺼집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누른 상태에서 해야 돼요. 왜냐면 열신 상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열린 상태에서 자, 꺼져요. 꺼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카롭다는 거. 자, 보관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닫아놓은 상태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배터리는 빼고 하는 건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장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가격이 싸요. 한국 제품보다. 그리고 한국 제품,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한국 제품이 제가 봤을 때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도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격을 알아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당연히 비슷하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중국 제품을 중국을 너무 좋아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제품 자체가 중국이든 한국이든 요즘은 제품을 워낙 잘 만듭니다. 아이폰도 한국에서 만든 제품도 있고 중국에서 만든 제품도 있는데 저는 장점으로는 싸다는 거, 그리고 제품은 별 차이 없다는 거,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저도 이제 이거를 지금 한 두 달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지금 사용을 해보니까 뭐 그닥 이렇게 지금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뭐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고 뭐 배터리도 한 2시간 이상 쓰는 것 같아요. 한 2, 3시간. 근데 이제 좀 굵은 걸 사용하다 보면 얘가 버거워 하긴 해요. 그렇지만 얘 크기에 맞게는 자르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 단점은 한국 제품은 이게 충전 그 배터리가 몇 개 남았는지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다 보면 얘는 배터리가 없으면 삐비빅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때 그냥 뭐 보조 배터리란다. 그 여분이 있으니까 여분으로 교체하시면 된다는 점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뭐 다른 제품, 그 다른 건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뭐 사용법이나 제가 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제품으로 제가 자주는 못 올립니다. 제도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두 달 만에 올렸나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는 못 올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보시고, 막 몇천 명을 보셔서 몇만 명 보신 것도 계신데 구독,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좋아요가 659명인가 밖에 없는데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구독만이라도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